신명기 12장 16절 볼까요? 신명기 12장 16절이요. 구약 282페이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 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피까지 먹지 말라고 했는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막연히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신명기, 예, 구약 282페이지 12장 15절 네,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지기는 대로 살아있는 가축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권호 형제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데 동물의 피를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랑 고기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데 그렇게도 먹지 말고 피를 따로 모아서도 먹지 말고 피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 다 빼라는 거죠. 고기에 기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피는 제거하라 이거죠. 17절 권호 형제 계속이요. 자, 그런데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있잖아요. 신명기 12장 15절, 16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나가면, 성경 말씀에는 다 답이 있어요. 계속 읽어나가면,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 답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신명기 말씀을 폈습니다. 24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자,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27절,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자,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고기와 피를 하나님께 드리라. 자, 볼까요? 사람은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제단에는 다치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 하냐면 27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소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의 피, 동물의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으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내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권. 그런데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 순종하는 자의 역사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피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드린 일이 없어. 자, 우리 신명기 12장 8절 볼까요? 12장 8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각기 소견대로 우리 멋대로 살았지만 너희가 거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너희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과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들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묻자고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요. 목사님 카페 글을 읽으면 두렵대요. 목사님 카페 글을 읽으면 두렵대요. 자기 소견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보는 자와 자기 소경대로 말씀을 보는 자들이 싸웁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신학자들, 성령을 거스르는 목회자들이 성령께 순종하는 목회자들과 맞짱을 뜹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풀어헤치는 것도 육체를 뚫는 쪽으로 다 푸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 카페만 들어가면 두려워요. 목사님 글을 보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건요. 제 설교 한 편도 듣지 않은 거고 제 글을 정말 한 편도 진심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카페에 올리는 모든 글들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라. 온통 뭐예요? 카페 글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것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원하냐면 목사님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읽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 힘으로 무슨 구원을 받아요?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요. 그럼 문자로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것만 맹정하면서 어떤 말씀도 찾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거는 단지 그분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권우영재 권사님, 우리 환희, 수민이, 강민이, 승민이, 저, 우리 승민이 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빛이 안 오고 빛이. 여러분들, 교회에 피냄새가 나요, 피냄새. 제가 난다는 이 피냄새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피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이 피를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피냄새가 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목사님들이 도전하잖아요? 그럼 영혼들을 죽입니다. 피냄새가 나요.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피냄새가 가득해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요. 그게 피냄새가 나지. 목사님들이 명예를 가로채면 어떻게 돼요? 영혼들이 그만큼 죽어나가잖아요. 이게 교회에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우리 권우영재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처음 사랑을 뭐 여전히 가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그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 그건 정말 그건 정말 의로운 행위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 게 뭐냐면, 보세요. 어떤, 건우가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찾아갔어. 사랑하다 합니다. 미숙 씨. 사실 제가 10년 동안 미숙 씨를 사랑했습니다. 골값을 떠네. 건우가 참습니다. 그래도 미숙 씨 내일 또 오게. 시간 없으면, 시간 많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파이나 닦아. 다음에 또 옵니다, 건우가. 이숙씨, 정말 사랑합니다. 죽고 싶냐? 그렇게 계속 건우가 6개월, 1년, 2년, 3년, 3년째 되는 날 그러는 거예요. 야, 건우. 아니, 이숙씨. 난 너 보면 짜증나니까 다시 오지 마. 어휴, 저주받아준다. 그 얘기에 건우가 정신이 자기를 저주한다는 얘기에 정신이 바짝 들면서 완전히 길을 돌아섭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잘 봐요.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사랑하는 자와 그 사랑을 받아서 다시 반사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 뭐라 그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또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여력으로 능력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걸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십자가를 죽으셨어. 그걸 믿어. 믿는데 세상이랑 섞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대.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데 온전한 사랑이에요? 불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혹은 날 굴고 살아.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혹은 날 굴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 뭐예요?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더러 넘어질지라도 더러 실수하죠. 그렇지만 보혈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아 멸망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육체를 쫓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을 미련을 갖고 내가 지금 타락해 있고 내가 지금 창녀지만 내가 술집에서 일하는 창남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창녀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분한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만났어. 거듭났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1년 뒤에 타락해가지고 창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로 삼아서 오늘도 창녀를 하고 있다.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하나님이 날 버리겠냐?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그거는요, 그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요, 성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좁은 길을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그 좁은 길에서 마쳐야 돼요. 로마서 11장 17절이요. 로마서 11장 17절. 네,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11장 20절. 로마서 11장 20절 신약 255페이지 건호 형제 읽어줘요. 21절 환희요. 옳도다 저희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니.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불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었나요? 불신입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죠? 불신입니다. 왜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모세를 원망했죠? 불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죄악의 근원은요? 불신입니다. 자,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죠? 불신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왜 창을 던지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 지금까지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지 못해서 지옥 가고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베푸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요
똑같이 믿음으로 또 구원받을 수 있지만, 심지어 이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면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은 당신의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품는 대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대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네,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이에요. 너는 이방인들입니다. 유태인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모든 다른 나라들 말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여기 지금 두려워하래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겁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겁줍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유태인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끼지 않았음 적. 보세요. 아끼지 않았대요. 아니, 당신의 선민들을 왜 아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버립니까? 특별히 택한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남녀의 사랑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을 때는요, 어때요? 서로가 사랑할 때 그 언약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은요, 언약의 주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의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 끝났구나. 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끝났구나. 그런 착각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됐기 때문에 끝났습니까? 아니죠.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인 자는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각자의 그 구원의 일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법은요. 성령의 법은 어떤 뭔가가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뭔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은 뭐예요? 당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법을 우리 안에서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요. 성령의 법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요. 로마서 8장 4절 그것이 성령의 법을 해석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서 거두를 찌르고 쪼개고 찌르고 쪼개고 찌르고 위로하고 아니하고 다듬어주고 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내 건호 안에서 건호를 일으키고 보듬어주고 말씀으로 안아주는 그 역사로 인해서 내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각사각 건호 안에서 새기기 때문에 그 새기는 내 심장을 조각칼로 새기시는 그 소리의 번호가 어이구 이러면 안 되죠. 어이구 그러면서 어때요?
그 영을 쫓게 됩니다. 성령을 쫓게 되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주님께. 주님, 참 가식적입니다. 저 연약한 영혼을 품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딱 맞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정말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우리를 착하게 만드는 이 조각할 소리.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모난 것을 깎아내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치갑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법에 놀라운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못난 거를 딱 깎으려고 딱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너도 내 손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 못난 것을 밀기 원하세요.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쫓으라고. 성령의 법은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일방적으로 통치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호도해 놓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은요, 자유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이 강제의 법이 아닙니다. 마귀는 강제로 밀어붙이죠. 성령의 법은요, 너무너무나 이게 자유의지의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손을 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손을 내밀어요. 저 못한 걸 같이 깎자. 제가 그 손을 잡을 때 드디어 그 조각칼을 들고 내 못한 걸 빌어버립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착한 일은요, 당신께서 홀로 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예를 들어, 건우가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야, 따라와. 야, 이리 와. 왜 그러세요? 야, 내가 너 사랑해. 따라와. 그러면서, 야, 반지 사, 반지. 사, 사! 그러면서, 건우가 막 그 여자를 막 괴롭히고, 그 여자가 공무원인데, 딱 부처에서 기다렸다가, 딱 끝났게 되면, 밧줄 딱 묶어. 밧줄을 손 딱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왜 그러세요? 따라와. 왜 그러세요?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따라와. 왜 그러세요? 야, 내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따라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자.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겠죠? 서로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성령의 법은요.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따돌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계속 우리 안에 새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안 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 그 소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써 있는 겁니다. 그분의 그 연필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성령의 법은요,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법이 효력이 있고요. 그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참으로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착한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동행해야 바로 성령의 법은 온전한 법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착한